트랜스포머 프라이 지난 이야기. 예언에 나온 대로 행성들이 일렬로 늘어서는 현상이 최근에 관측됐어. 꿈속에서 봤던 화산 이야기구나. 악의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다. 램프를 이 안으로 옮겨요. 메가트론, 오늘이 바로 네가 사이버트론과 지구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날이다. 심박이 안정되고 있어요. 애타게 유니크론의 피를 찾아다녔건만 다 헛수고였어. 그런데 바로 여기 있었구나. 유니크론의 피가 땅속에서 화산처럼 터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잘 생각해봐라. 서둘러! 옵티머스가 다쳤어! 원클! 시간 없어! 빨리! 시작에 불과하다. 난 나게 에너지를 충분히 얻었어. 유니크론을 부활시킬 수 있을 만큼. 됐어. 천천히 걸어. 몸이 심하게 망가졌어. 악의 에너지에 너무 많이 노출됐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왔어? 운이 좋아서 살았어요. 메가트론이 악의 에너지원을 찾았나? 화산 속에서 찾았지. 그 화산을 어떻게 찾았을까? 문제는 어떻게 찾았느냐가 아니야. 바로 유니콘의 피가 어떻게 해서 지구에 오게 됐느냐가 진짜 문제지. 유니콘이라면 하얀 말? 이마에 우아한 뿔이 달리고 광채를 뿜고 다니는 백마. 유니크론은 고대 악마야. 유니콘의 피가 화석처럼 굳은 것이 바로 악의 에너존이지. 물론 이런 얘기는 다 전설이지만. 그러니까 일종의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건가요? 도깨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존재냐는 거야. 그런 건 아닙니다. 유니크론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과거예요. 한때 존재했었다는 건 확실합니다. 단지 래프를 감염시킨 악의 에너지니 유니크론의 원시 생명의 힘이라는 건 분명치 않아요. 그 정도면 됐어요. 제, 도와줘. 래프를 차에 태워야 해. 이제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한단 말이야. 가족들한테도 이 일을 알려야 하고. 래프의 진짜 가족들. 가족들은 래프를 지킬 수 없어요. 오토봇에게 맡기세요. 준, 래프를 지켜내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 친구들이 다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간들 누구도 다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옵티머스, 이런 어린애들이 어떻게 전쟁을 이해하겠어요? 애들은요, 기껏해야 학교 성적이나 이성 친구 걱정할 나이예요. 인류가 아니라. 엄마, 악의 에너지원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마치 화산처럼요. 이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요. 나랑 같이 나가, 너희 셋 모두. 그리고 얘들, 다시 볼 생각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았다고? 갑자기 이렇게 그냥 헤어지라는데 한순간에 애들은 선택할 자유도 없는 거야?
여기선 자유롭게 살았나 본데 앞으로는 안 돼. 어서 타. 변신도 못하는 자동차를 제가 탈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나, 빨리 말 들어. 우리 엄마 아니잖아요? 미나. 가만 있어. 잭한텐 엄마지. 자, 가자, 잭. 잭, 엄마 말씀 들어. 응? 난 안 가요. 죄송해요. 라첸, 그라운드 브릿지를 열어드려. 사양하겠어요? 옵티머스, 내 말 들립니까? 네, 무슨 일입니까? 뉴스 봤어요? 전 세계 자연재해가 난립이라. 화산 폭발은 알고 있습니다. 지진도 났어요. 일곱 군데서 똑같은 진도의 지진이 동시에 일어났고 화산 폭발도 일어났어요. 각기 다른 지각판에서 일어난 지진이라서 서로 상관이 없어 보이긴 한데 이상한 점은 이게... 모두 동시에 발생했다고요? 여기 봐! 바로 그 뉴스야. 이 지역엔 이런 폭풍이 몰려온 적이 없습니다. 캐나다 해안에는 쓰나미가 몰려왔고 고비 사막에는 폭풍이 몰아쳤고 전적이 이상으로 도심엔 정전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무슨 일이 더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디셉티콘이 날씨를 갖고 장난을 치는 걸까요? 아직 그 정도의 기술력은 안 될 겁니다. 악의 에너존이 지금 이 시점에서 모습을 드러낸 데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 12초 걸렸네. 뭐 하는 거야, 레프? 번개치고 천둥이 몇 초 있다 지났나? 비가 오려나 보다. 정원에 물 줄 필요 없겠네. 레프, 너 괜찮니? 네. 아, 무슨 소리지? 안 돼. 제발 좀 움직여라, 제발. 땅 속에서 솟아나오는 생명의 비어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 깊은 곳에서 올라왔구나. 우리 다시 왔어. 잘 돌아왔어. 엄마 괜찮아요? 그런 것 같아. 잭. 엄마 저... 그래 알아. 나도. 그래도 서른 살까지 외출 금지야? 예? 25? 전 세계 정상들은 이번 기상이변을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이번 이상현상이 행성의 정렬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 알아낸 거 없나요?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갈 생각이었다면... 제 어머니, 여기 와 계셨군요. 파울로 요원님, 안녕하세요. 알아낸 게 있습니다. 화산의 마그마를 조사하다가 이번 지진의 진앙이 지구의 표층보다 훨씬 아래쪽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지구의 정중앙이었습니다. 지진은 그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아주 작은 진동이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진동은 마치... 아니, 이럴 수가... 이 진동 패턴을 소리 신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죠? 들어보세요. 사운드 웨이브 소리를 꺼라. 저 소리가 내 머리를 때리고 있어. 저건 분명 심장 소리? 어떻게 그럴 수가. 아, 그럼 지구 속에 생명체가 산다는 건데 그게 가능해? 유니크론이 있구나. 내가 깨어났다. 뭐야? 지금 이 지구 속 한가운데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거야? 지구의 과학자들은 마그마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악의 에너전으로 채워져 있었던 거야. 저 안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는 걸로 봐서는 예언에서 말한 악의 화신은 유니크론이 분명해. 악의 화신이 나오는 걸 막을 방법이 있나요? 그건 예언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지구의 정중앙에 어떻게 생명체가 살아있을 수 있죠?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태초 그 이전에 프라이머스와 유니크론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머스는 창조의 신이었고 유니크론은 파괴의 신이었습니다. 그 둘은 오랜 세월 계속 싸웠지만 어느 쪽이 더 세다고 할 수 없을 만큼 둘의 세력은 팽팽했습니다. 그 와중에 프라이머스는 열쇠에서 초대 프라임을 창조했고 그들의 힘을 빌어 마침내 유니크론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방해버렸죠. 그 후 프라이머스는 사이버트론의 핵과 하나가 됐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샘을 통해 사이버트론인을 창조했습니다. 유니크론은 그 이후로 모습을 볼 수 없었죠. 바로 오늘까지. 유니크론이 지구 중심에 있다면 들어갈 때 파놓은 굴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폭약을 설치합시다. 파울로 요원, 유니크론은 지구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정신을 잃고 헤매는 그의 거대한 몸에 우주 먼지들이 달라붙은 겁니다. 수십억 년 동안. 지구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유니크론이 지금 깨어난 건 행성들의 정렬로 인해 인력이 생겼기 때문이야. 수억 년 동안 잠자던 유니크론이 깨어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럼 기지개를 켜면서 벌떡 일어나? 지구는 꽝 하는 거고? 당신도 모르는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모습이 아닌 형태의 한계를 초월한 무언가가 돼 있을 겁니다.
유니크론이 깨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지구의 운명이 여기에 달렸습니다. 메가트론 대장님, 저장고를 악의 에너존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만 철수하시죠. 악의 에너존이 병사들을 약하게 합니다. 난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한테 지휘권을 맡기겠다. 어디를 다녀오실 건가요, 대장님? 난 이제 유니크론을 만나러 갈 것이다. 유니크론님의 피와 생명을 나눠받았습니다. 위대하신 유니크론님을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자 누구냐? 디셉티콘의 지도자 메가트론입니다. 저는 주인님의 미천한 조우입니다. 전 유니크론님의 전령이자 악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인님을 깊은 잠에서 깨운 장본인입니다. 예언을 실현시켰습니다. 주인님과 제가 힘을 합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둘이 함께 지구를 통치하는 겁니다. 제가 주인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교만한 놈이구나. 나를 깨운 것이 너의 공이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구나. 내가 깨어난 건 내가 정한 때가 왔기 때문이다. 주인님, 주제넘게 굴었다면 용서하십시오. 입 다물어라. 난 너같이 하찮은 놈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다. 받아주십시오. 전 주인님을 섬기는 종일 뿐입니다. 프라이머스의 흔적이 여기서도 느껴진다. 누구냐?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마지막 프라임이 있습니다. 난 주인이라 섬기는 놈이 프라이머스의 후예를 아직까지 살려뒀다는 것이냐? 제가 놈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말만 번지르라 하는 놈이구나. 너 혼자 힘으로 프라임을 없앨 수 있었다면 아직까지 없애지 않았을 리가 없다. 내가 그 프라임을 직접 없애고 오겠다. 라쳇, 여기도 지진이 난 다른 지역과 다를 바가 없어. 광석이 풍부한 지질로 이루어져 있어.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땅 속에 있는 천연 광석들이 유니크론의 수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살처럼. 그러니까 유니크론의 기지개가 지금 지진으로 나타났다는 거군요. 옵티머스, 근방에서 유니크론의 심박소리가 강하게 들려. 걱정하지 말라, 라쳇. 최대한 조심하면서 둘러볼게. 날 아느냐, 프라이머스의 후예여. 파괴의 신, 유니크론 아닙니까? 아는군. 난 파괴의 신이다. 네가 날 만난 이상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제 말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유니크론님. 프라임이 나한테 해야 할 말이 있다니, 그게 무엇이냐?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나 하나 살고자 함이 아니라 유니크론님께서 만드신 이 행성을 살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생사는 유니크론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이 별과 여기 사는 모든 생명체들은 유니크론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들을 모두 죽이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비롯됐다. 그럼 나의 자손이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웃기지 마라. 그것들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전 너부터 없애주겠다.
유니크론이란 이름을 가진 놈이 형편없구나. 더 약해졌어. 너는 나한테 상대가 안 돼. 그건 맞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죽진 않습니다. 유니크론은 하나뿐이지만 우리가 모두 유니크론이기 때문이다.